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볼 수 있어 감사하고, 내 건강해서 감사하고, 세상을 이렇게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풍요롭고 모든 일이 잘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예요. 우선 그 제가 이제 하면 된다는 이런 그 소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후반에 살아오는데, 하면 된다.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는 그걸 꼭 하고 말해야 돼. 내가 원래 성격이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얘기를 그 이렇게 못하게 되더라고. 그 어떤 사람 보면 참 잘해. 뭐 교장 선생님이나 어디 이렇게 좀 관공서에 있던 사람 보면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들은 본래부터 타고난 거 아닐 텐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야! 그러면 나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책, 저런 책, 주로 역사에 있는 거, 또 이러한 그 유무, 이런 것을 이렇게 들고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모이는 친구들, 뭐 누가 있으면 꼭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 강사들이 너무 학술적, 교과서적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너무 멀미나고 졸려. 예를 들어서 강의 하나, 저 유머를 하나 할게요. 세 사람 도둑이 금방을 하나 털었어. 그래가지고 금을 모아 그냥 잔뜩 쌓아가지고 세 사람이 좋아서 그냥 이걸 이제 셋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그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야, 우리 나눠 갖자. 그런데 한 친구가, 야, 우리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와서 술 한잔 사올게. 마트에 가가지고 술 한 병을, 막걸리를 큰 거 한 병을 샀어요. 가져오다가 욕심이 생겨. 얘, 요 뭐 새끼, 저 두 눈 있는 놈들 저거 죽여버리고 내가 차지해야지, 그 뭐. 오다가 거기다 농약을 타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두 친구가 뭐라고 둘이 협의를 했느냐 하면, 야, 우리 저거 들어오려면 여기 아무도 없는데 저거 때려 죽여버리자. 그 들어오는 걸 그 죽여버렸어. 둘이 때려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신난다. 너하고 나하고 둘이 나눠가지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야, 이봐, 우리 이렇게 된 거 우리 저기 막걸리 사온 거 먹고 하자. 막걸리 사온 걸 둘이 한 대자씩 따라가지고 펄떡펄떡 마셨어. 아이고, 농약탕을 마신 거야. 스님이 다 죽었네.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욕심을 잃으면 안 돼요. 바로 그 과도한 욕심은 화를 빌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내지 말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뜻에서 이런 그 유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비행기. 다 외국 갔다 오셨죠? 그런데 지구 비행기란 걸 아십니까? 지구 비행기. 이건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지구 비행기. 이 지구가 지금 태양을 중심에 두고서 도는 거예요. 1년 도르면 얼마나, 몇 시간 걸리죠? 며칠 걸리죠? 365일.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이 지구가 자기 혼자도 이렇게 돌아. 요게 얼마나 걸리죠? 24시간 걸리죠? 예. 공전 속도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잘 모르시죠? 자그마치 17만 4,600km. 한 시간에 도는 그 가는 속도가 17만 4,600km. 이거 한 시간에 가는 속도가. 그래서 365일 동안 그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7만 4,600km라는 건 총알의 100배. 총알 그 초음속으로 간 총알이죠. 이거 100배예요. 그렇게 빠르고요. 또 KTX의 260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 속도감을 느낄 수가 없죠. 예, 그것도 왜 속도감을 느낄 수 없는가? 이것도 차차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거, 한 바퀴 도는 거. 요거는 시속 얼마나 도느냐?
시속 1640km. 자기 혼자 도는 건 1640km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지금 몇 개죠? 태양계가 9개가 있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제일 멀리 있는 게 묘왕성인데 이건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 9개 별 중에서 안 들어가.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 지구하고 목성하고 거리가 2억 5,500만 킬로미터. 태양과 이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500만 킬로미터. 이런 거리를 두고 우리 그 태양을 지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비행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 그렇게 빨리 도는 1시간에 17만 킬로를 도는 이 속도감도 있는데 왜 못 느끼느냐? 이거는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 대기권. 대기권이 같이 돌기 때문에 이 아홉 개 행성 중에서 태양계 중에서 지구만 산소가 있고 생명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산소가 있어요. 지구가 이게 그 지축인데 남과 북. 요게 약간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어요. 요게 23도, 23도가 보다 삐뚤어져 있거든요. 이게 예, 2억 5천만 년 만에 한 번씩 조금씩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물이 살 수 있는 우리 지구,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를 느껴야 되겠죠? 감사를 느껴야 되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하나 이렇게 아시아 쪽에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된다고 하죠? 22만 제곱킬로미터. 아시죠?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이게 그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대한민국이. 그것도 한번 궁금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역사가 이루어졌느냐면은 그 최고의 그 나라의 국조가 누구예요? 탄구남금이죠? 탄구남금. 190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통치했다는 나라를 가졌다는 단군왕검이 1900년인데 그 위에는 누구야? 위에. 그 위에 단군왕검의 위에. 그 위에는 환웅이란 그 단군왕검의 아버지가 있어. 환웅. 환웅의 위는 누구야? 환웅의 위는 천재 환인. 하늘의 임금님 환인이 이 지구 덩어리를 딱 내려다보니까 사무이산, 태백산 두 군데를 내려다보니까 잘 정중히 되고 사람이 살만한 이러한 그 아주 좋은 이런 그 위치가 됐어요. 이때 이 천재 환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저 두 곳이 지금 잘 정리정도가 정중히 돼 있으니 누구를 내려보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마 천재님이시여 용감하고 위엄 있고 이러한 그 서자가 있어 올바 그 아들이 바로 환웅이오군데 그 아들을 동방에 태백산에 내려보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좋을 줄 아래오 하니까 하늘의 임금님 천재가 그러면 네가 내려가서 태백산으로 내려가서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그 하늘에 규율을 잘 선포해가지고 다스리도록 하여라 하고서 뭐 세 가지를 줬지. 하늘의 권력 세 가지. 검. 검. 또 종. 또 팥주렁. 요 세 가지를 줬어요. 검은 그 가서 잘 다스려요. 응? 거울은 거울같이 이렇게 아주 응? 밝고 깨끗하게 하늘의 그 다스림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스려. 팥주렁이라는 게 있어요. 팥주렁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팥주렁은 가서
제사도 지내고 백성들 먹는 것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비, 바람, 구름, 곡식, 형벌 무슨 이런 그 360여 가지를 그 환웅한테 딱 줘가지고 내려보냈어요. 여기 내려온 곳이 바로 태백산 그 신단수 아래 그 신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신실. 교수님, 이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분 다음 주에? 조금만 하고, 1분만. 신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거기까지는 신이야. 근데 거기 내려와서 신실을 하고 있는데 그 동굴에서 그 곰과 그 호랑이가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야. 그 신이니까 알았어, 그 황이. 그래서 거기서 마늘하고 쑥을 주고서 3, 7일 동안, 100일 동안 이걸 먹고 참고 있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서 그 마늘과 쑥을 줬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그렇게 도망가고 바로 곰은 그걸 먹고 사람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것이, 다음 주에 회장, 예. 다음 주에 사람 대부분부터 다음 주에. 예, 이것이 다음 주에. 바로 호랑이 아니죠 웅녀입니다. 웅녀. 그 용녀 여기 웅녀까지만 이번에 얘기하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를 더 재미있게 이렇게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